헝그리의 TV. 인디 게임 개발사 인트라 게임즈는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액션 게임 서바이브 미스터 큐브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서바이브 미스터 큐브는 수수께끼의 인물에 의해 이 세계에 갇혀버린 한 남자의 생존기를 그린 액션 게임입니다. 미스터 큐브는 일단 어드벤처 장르에 쉽게 할 수 있는 좀 아케이드성이 있는 액션 RPG 게임이고요. 스테이지를 계속 진행하면서 내 캐릭터를 좀 더 다양하게 육성시키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직관적인 조작 방식을 갖추고 있어 누구든지 쉽게 플레이할 수 있고 아기자기한 그래픽으로 정겨운 느낌을 자아내는데요. 주 활동 무대는 캠프와 던전으로, 캠프에서는 캐릭터의 스킬을 강화하고 좋은 장비를 구입하여 다음 전투를 준비할 수 있고요. 포탈을 통해 던전에 입장하면 몬스터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전멸시키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 및 원거리 공격, 마법 공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가 등장하는데요. 가끔 미티어 스트라이크와 같은 강력한 기술을 지원하는 고급 무기도 있어 몰려드는 몬스터를 일망타진하는 화끈한 액션을 선보입니다. 저희 게임은 좀 더 하드코어한 컨트롤이 가미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컨트롤이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 마음대로 육성시키는 다양한 스킬들과 스탯 조합으로 거기에 장비도 약간 좀 뽑기 운이 있다 보니까요. 그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게임을 진행하는 게 좀 다른 게임들과 다른 차별점입니다. 이외에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요소도 풍부한데요. 헤멧과 로브 등의 장비를 변경하면 실제 게임에서도 반영되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게임을 진행하며 입수한 골드로 상점에서 머리 아이템을 구입해 다양한 표정과 모양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한국 서비스는 예상외로 너무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제 멀티플레이 위주도 지금 좀 더 기획을 생각해 보고 있고요. 중간중간 보너스용 이제 대전 형식의 스테이지를 더 가미할 생각입니다. 소규모 인원이 개발한 인디게임으로서는 고무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서바이브 미스터 큐브. 앞으로도 계속 선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게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바이브 미스터 큐브의 공식 카페에서 확인해 주세요. 헝그리의 TV.